맛있게 비빔장 만들어서 비빔냉면을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. 요즘 날씨 덥지요. 더운 여름철에는 맛있게 비빔냉면 또는 비빔국수 이런 걸 좀 많이 해 드시기 때문에 오늘은 비빔장을 만들어서 비빔냉면 맛있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오이는 채를 썰을 거거든요.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해서 채를 썰겠습니다. 오이가 들어가야 사각사각하고 씹히는 또 맛이 있으니까 이제 이 오이채도 좀 시원하게 냉장고에다 미리 준비할 때는 그냥 물에다 한번 헹궈서 냉장고 들어가면 이게 차가워지고 싱싱해지잖아요. 바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얼음물에다 담갔다가 건지시면 되니까 오이채 썰어서 준비가 됐고요. 무는 1.5cm 정도 두께로 해서 이렇게 한 2m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얇게 썰어 주셔요. 이 무도 사셔서 이렇게 또 얇게 썰어서 이제 식초, 설탕, 소금에다가 이제 절여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번거로우신 분들은요, 마트에 가면은 무쌈 팔지요. 그거 사셔다가 썰어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요리 선생님이 그거 하면은 좀 안 되니까 저는 오늘 무를 이렇게 썰어서 이제 새콤달콤하게 절이는 거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200g 정도의 이 무에 소금은 티스푼으로 하나예요. 작은 스푼으로. 그 다음에 여기에 원당입니다. 원당은 두 작은술. 네. 원당 없으시면 설탕을 이제 뭐 하나 반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식초 한 큰술. 네. 이렇게 해서 식초, 설탕, 소금에 이렇게 해서 절여 놓으면 새콤달콤하게 이제 절여지니까 네,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. 이런 거는 여름에는 냉면 뭐 한 번 드시는 게 아니시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김치처럼 냉장고에다 넣어 놓으셨다가 이제 냉면이나 또는 뭐 비빔국수 이런 거 드실 때 그냥 넣으시면 되니까 이건 많이 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1인분에 이제 반쪽씩은 또 삶은 달걀 있어야 되니까 네. 비빔냉면에 가장 중요한 게 비빔장이잖아요. 그래서 비빔장은 과일, 즙이 필요한데요. 이제 믹서에 배 큰 거는 6분의 1개, 작은 거는 4분의 1개를 썰어 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양파 4분의 1개를 넣어서 갈아줍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면보에 꼭 짜서 배 양파즙을 만드시면 되는데요. 반 컵만 있으면 됩니다. 배즙을 이렇게 못 만들 경우에는 시판용 배주스로 대신하셔도 됩니다. 배 양파 갈은 즙 반 컵. 고춧가루는 고운 게 좋거든요. 그래서 고운 고춧가루도 4분의 3컵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맛능 간장 4분의 3컵인데요. 맛능 간장이 없으시면 시판용 맛간장을 쓰시면 됩니다. 이거는 쌀 조청입니다. 그냥 올리고당 쓰셔도 되고요. 물엿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원당 2큰술 들어가는데요. 원당 없으면 설탕 넣으셔도 되고요. 다진 마늘 3큰술 들어갑니다. 까나리 액젓 2큰술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식초는 2배 식초로 4분의 1컵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잘 풀어줘야 되니까 거품기로 한번 쫙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에 이제 통깨 1큰술 넣으시고요. 참기름 2큰술. 이렇게 해서 지금 비빔장이 만들어졌는데요.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묽은 듯한데 이게 숙성을 해야 맛있거든요. 그래서 양이 지금 넉넉하니까 이거를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그래도 며칠이라도 좀 숙성해서 드시면 좋으니까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. 이제 비빔장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비빔냉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오이 물에 담갔던 거 시원하게 이렇게
그래도 찬 음식은 모든 재료가 차가워야 맛있거든요. 무초조리도 지금 다 됐고요. 그러면 지금 면 삶는 거는 다 아시니까 냉면 사리는 보통 40초에서 양이 좀 많으면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헹구셔가지고요. 이렇게 얼음물에다 담가놓으면 덜 끓거든요. 네, 이렇게 해서 네. 지금 오이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무 지금 초조리한 거 이렇게 담고요. 이거는 제가 숙성시킨 거는 한 보통 한 국자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한 국자 정도,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 다 이렇게 얹어서, 그리고 좀 깨도 이렇게 뿌리셔서, 예, 요 비빔장은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탁 넣어놓으시면 숙성돼서 훨씬 맛있으니까 그냥 면만 삶아서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되고요. 뭐 열무 있으신 분들 여기다 열무도 넣으셔도 되고, 저는 이렇게 비빔해서도 먹지만 비빔 한 다음에 여기에 냉면 육수들 다 있으시잖아요 집에.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냉면 육수도 이렇게 부어서 먹어요. 네, 이렇게. 냉면집에 가면 비빔을 먹을까 물냉면을까 항상 고민하잖아요. 비빔냉면 시켜서 먼저 조금 먹고 찬 육수 넣어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저는 다 항상 먹거든요.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겨자나 또 식초도 넣으셔서 드시면 되니까 비빔장만 딱 만들어 놓으셨다가 여름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